처음 시작할 때 그 동영상 보셨어요? 제가 처음 이 드리퍼를 만났을 때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22년 동안 드리퍼를 판매하고 드리퍼를 사용하면서 저는 사실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드립할 때 드립 필터를 이렇게 접어서 사용했거든요. 혼자 마실 때에도 항상 15g의 커피를 담아 사용하는 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사실 제가 마시는 커피들이 조금 좋은 커피들을 마시기 위해서 스페셜티 커피를 마시는데 조금씩 아껴서 마시고 싶은데 항상 15g의 커피를 담아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필터를 반으로 잡아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처 저는 이런 드리퍼를 사용하면서 이 드리퍼를 생각은 못한 거죠. 필터는 이렇게 접었으면서. 사실 이 드리퍼를 만난 순간 질투가 나면서 조금 짜증이 났어요. 요거는 타라친의 드리퍼인데요. 지금 현재 카페뮤지오에서는 구매할 수 없어요. 이유는 카페뮤지오에서 오픈하자마자 5분 만에 품절 상태가 일어난 핫 아이템이거든요. 곧 재입고될 예정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는 커피 마니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스페셜티 커피는 고가여서 한 잔씩 10g씩 담아서 커피를 즐기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엔 다른 드리퍼들의 각도가 조금 더 넓어서 커피 양을 조금씩 더 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커피는 조금씩 아껴가며 커피를 즐기길 추천합니다. 타라친의 드리퍼의 장점은 제가 미리 준비를 해뒀는데요. 지금 기존의 드립을 할 때에는 1인용은 10g의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혼자 드실 때 15g의 커피를 담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드립을 하면서 뜸들이기를 해야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커피의 적재량, 그러니까 높이가 커피를 물을 붓고 뜸을 들여지는 그 높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10g을 담았을 때 기존의 드리퍼에는 이 높이가 나오지 않아서 충분한 뜸들이가 되지 않고 그냥 물이 쭉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5g을 늘 담아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타라친에는 10g만 담아도 충분히 높이가 나와요. 한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뒀는데요. 타라친에 10g 담겨져 있는 커피 양, 그리고 여기에 지금 칼리타, 하리오 이렇게 봤었을 때 각 다 모든 드리퍼가 10g씩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15g씩 써야 했던 드리퍼를 지금은 타라친의 하나로 10g씩만 담고 스페셜티 커피를 아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처음에 물을 붓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물이 커피에 스며드는 시간인데 커피가 추출되기 전에 물하고 커피하고 불려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페셜티 커피란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이 한 컵에 담겨서 어우러지는 커피인데요. 그렇게 좋은 커피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가장 스페셜티한 커피가 아닐까요? 자세한 타라친의 추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스텔라님이 좋아하는 커피는 어떤? 저는 예전부터 가장 많이 듣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가장 좋아하는 커피는 에티오피아 커피입니다. 커피 원정대가 에티오피아를 다녀왔거든요. 그곳에서 저희 원정대가 아주 좋은 에티오피아 커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커피들을 타라친의 드리퍼로 즐긴다면 아주 맛있는 단맛이 최상급으로 끌어올린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짠가요? 네! 진짜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는 더 스페셜하게 드세요. 타라치네로. 타라치네 화이팅!